자, 다음은 이제 배추말이입니다. 배추말이는 일식에서 찜 요리랑 냄비 요리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배추를 지급받으면, 안에 있는 속배추가 있고, 겉에 배추는 좀 약간 크기 때문에, 길이가 요 정도, 길면은 3등분, 이렇게 중간 배추, 중간잎 정도 받았다 그러면 2등분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냄비에 들어가기도 편하고, 배추 자체를, 자, 2등분. 자, 이렇게 2등분. 보통 한두 장에서 세장 정도 지급받으니까, 이렇게 작은 잎들은, 중간 잎들은 2등분. 자, 보통 지급받는 양이 한세장 정도 되니까, 세 장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삶고 나서 다시 배추말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삶은 배추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데, 자, 삶은 배추에 배추잎을 이렇게 가지런히. 일부 책에는 교과서에는 이렇게 배추의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뭐 얹어준다도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놔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푸른색 야채를 이 배추 속에는 푸른색 야채를 놔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푸른색 야채에 대파, 혹시 지급재료에 대파가 있다. 아니면 미나리가 있다, 실파가 있다. 그러면 이 푸른색 야채를 이렇게 지급 재료별 약간 다르니까요. 배추 사이즈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추를 최대한 활용해갖고 버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 배추를 말을 때 너무 얇게 말아버리면 배추에 지금 우리가 어떤 조리에 많이 쓰냐면 냄비 조리에 많이 배추를 활용, 냄비나 찜에 많이 활용하는데. 이 냄비조리 같은 경우는 배추를 너무 얇게 말아버리면 물이 끓다가 배추가 다 헤엄치는 경우가 생겨요. 끓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되게 좀 뚱뚱하게 말아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배추말이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푸른색 야채를 갖다가 안에다 넣고 절대로 날씬하게 말아주시고, 날씬하게 말아주시면 안 되고 뚱뚱하게 되도록이면 배추말이는 뚱뚱해야 된다. 그래야지 냄비에 놔도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배추를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배추를 돌려서 말고, 그다음에 양 끝에, 자, 이렇게 눌러서 물기를 살짝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배추를 말아주시고, 요거를 썰어 주실 때는, 자, 카세트로 양쪽을 정리,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머스타게. 썰어 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추를 되도록이면 최대한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뚱뚱하게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